2019년 4월 2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소리에 초집중하자 빗소리, 바람소리 장난하다 지금이 너 뭐냐? 어? 잠깐만 야, 잠깐만, 너 나 모르냐? 가지마. 소리 집중. 뭐 있어? 갑자기야 씨.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야 지금? 자, 잠깐만. 여러분, 저는 이거를 해놓고. 어차피 여러분들, 저거 아닙니까? 저거 아닙니까, 여러분들, 어차피. 어차피 저거잖아요, 지금.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3? 너 거기 있지? 너 거기 있지? 나와, 좀할 때. 나와. 이쪽으로 나와. 안 도망가. 너한테 쫀거 아니야, 지금 방금. 그냥 작전상 후퇴야. 너 여기서 뭐 했었냐? 너 전화 왜 전화? 왜 전화에다 집착으로 그러냐? 여러분들, 꼬마하고의 대화는 물론 힘듭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. 모르겠습니다. 뭐, 건전지가 뭐 좋은 건 같죠. 이 소리가 아니라고? 잠시만요. 소리 조금만 줄이십시오, 여러분들. 와, 또 꼬마 진짜 얘기하기 힘드네. 장난을 오지게 치더만. 작은별? 그럼 어디서 난 소리야? 잠깐만.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고고몽이가 움직였어요. 그걸 시작으로 해서 문이 갑자기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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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면서 문을 쾅 닫고 도망갔어. 꼬마가 그러더만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녔어. 공소리 아닙니다. 아니 공소리 아니야. 이거는 창문이 와꾸가 맞았을 때 바람 때문에 댕댕댕댕댕댕 소리 나는 거. 와꾸가 맞았을 때. 이거 공소리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아까쯤에 뭐 자꾸 뭐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던데 공소리는 아니고 등등등등등. 거울은 산 사람의 마음이면서 옛날에는 거울을 명경이라고 불렀지. 명경. 뭐하고 놀까? 어? 반짝반짝 작은 별.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, 진짜. 여러분들, 제가 마지막으로 도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발을 한번 하고, 장난감 가지고 제가 도발을 한 다음에, 그거 하겠습니다. 예, 한번 해보고 뭔가 좀더 대화를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죄송한데, 여러분들, 저. 고고몽 여기 있네. 고마야. 오늘 초반부터 조금 뭔가
이런 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은 있었지만 간만에 비 오는 날 간만에 와보니까 뭔가 이상한 징후들은 생기네. 공소리 아닙니다. 아니 아니 공소리 아니야. 이거는 창문이 와꾸가 맞았을 때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던데 공소리는 아니고 오빠들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